네임 필드 밑에 ID 필드를 새로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했고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니까 네임에서는 required validation만 있었지만 밑에는 ID에는 min-length 최소 길이 그죠? ID는 최소 몇 글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validation 조건을 넣었습니다. 이 min-length와 max-length 최대 길이 패턴 이거는 HTML5 표준이에요. 제가 임의로 넣은 게 아니라 표준으로 제공되는 그런 validation 중에 일부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세 가지죠. min-length, max-length, 패턴. 그죠? 최소 세 글자, 최대 일곱 글자, 그리고 패턴은 주피터와 같은 글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다양한 패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수 기호가 들어가야 된다. 첫 글자는 대문자여야 한다.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패턴에 규정하는 방식은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해서 별도의 수업이 또 섹션이 있으니까 그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세 개의 제약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필드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D 필드에다가 여기다 글자를 하나도 안 치고 이렇게 빠져나와 버린다. 그러면은 볼까요? 에러들이 있습니다. 에러 필드에 에러해 보니까 required true. 그죠? 근데 required error가 지금 여기에 딱 걸린 거죠.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그럼 하나만 넣어 보겠습니다. true. j를 넣었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엔진 모델이 하나 또 떨어져 나오겠죠. 에러를 보니까 이번에는 min-length와 pattern, required는 통과했는데 최소 길이와 패턴이 맞지가 않죠. 따라서 이번에도 또 걸렸고 또 주피터에서 주 P까지 할까요? 터까지 할게요. 그러면은 엔진 모델 세 번째 게 날라왔습니다. 세 번째 에러를 보죠. 에러를 보니까 에러 오브젝트를 보니 패턴에서만 걸렸어요. 그러니까 required, min-length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랬는데 맥스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니까 주피터하고 글자를 더 넣고 싶어도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맥스는 딱 걸려버리니까 에러 속에서 맥스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에러 있나요? 여기 널이죠. 아무것도 에러가 없다. 다 맞았잖아요. 패턴도 맞고 최소 길이도 맞고 최대 길이는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엔진 모델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따라서 에러 메시지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ID touched 그리고 valid가 아니다. 즉 에러가 있다는 거예요. 에러가 true인 경우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또 다시 한 번 더 ngif를 써서 그럼 그 에러가 뭐냐? 그 에러가 required 에러냐? min-length 에러냐? 이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똑같습니다. ngif div 넣고 여기다가 ngif 그죠? ngif입니다. 넣고 여기다가 이번에 이름이 뭐였죠? 이번에 이름이 id예요. 그죠? id 모델 이름 엔진 모델이 들어간 것이 id라고 하는 프로퍼티 저 템플릿 베리어블에 넣었죠. 그죠? 그래서 그 id 점 에러죠. 그죠? 보니까 에러가 딱 떠요. 이렇게 벌써. 그죠? 넣고 그런 다음에 에러에다 점을 또 똥 찍으면은 자동으로 나타나줘야 되죠. 뭐가 나타나줘야 되냐니까 에러에 포함되어 있는 이 어디 갔나? 다 사라져버렸네. 자, 에러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min-length 에러도 있고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required 에러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TypeScript 자체의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VS 코드의 에러이기도 하고 TypeScript의 에러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안 먹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표현하는 방식 있죠? 프로퍼티로 불러드리는 다른 방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노테이션 대신에 앵글, 앵글 더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동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할 때도 아마 그런 에러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타입스크립트 에러라고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required가 아니고 min length, 그죠? 그리고 얘는 pattern 됐어. 여기다 뭘 적어줄 수가 있나요? id is required. 그리고 required 에러일 경우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뭐라고 적어줄까요? id should have at least 3 characters. 그죠? 그리고 pattern. 그러면 id mismatch.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한번 하고 그냥 빠져나왔다. 그럼 id is required. required error가 발생한 거예요. error에서 required. 그죠? true. 그리고 여기다가 주만 적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글자가 많이 나타났네요. 볼까요? 조금 크기를 줄여서 id should have at least 3 characters와 id mismatch 두 개가 다 지금 나타난 거죠. 그죠? 넘쳤나? 글자. 그리고 PE까지 하니까 미스매치 에러만 남아있습니다. 볼까요? 최종 엔진 모델의 에러를 보니까 미스매치만 남아있죠. 패턴 에러. 그죠? 패턴 에러만 남아있습니다. 자, 요렇게 엔진 모델에 있는 이 프로퍼티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에러 메시지를 그때그때 맞춰서 제공할 수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웹 서핑하다가 뭔가 아이디나 뭐 비밀번호를 넣었을 때 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안내 메시지, 안내 멘트를 받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뭘 해보냐니까 지금 주 피트인데 주 만나면 어떻게 되죠? At least 3 characters 되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보면은 여기에 At least 3 characters 마지막 이거죠. 여기에 errors 해보면은 마지막 에러에 required pattern min length 에러가 안 보이네요. 이것도 뭐 에러가 있는가 봅니다. 이게 제대로 동작했으면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쉽네요. 이거는 Visual Studio TypeScript의 에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하시다 보면은 이게 VS 코드 외에 다른 개발 환경 에서는 이게 또 먹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최근에 업그레이드 되고 난 뒤에 발생한 에러니까 예전 버전, 그러니까 2017년도 이전 버전의 타입스크립트나 VS 코드에서는 이런 에러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